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4월 15일 금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4월 옵션 만기일을 맞이한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0.01% 상승한 2716.71포인트에 종료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2,500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855억 원과 1,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한 1.5%로 발표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2% 넘게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항공과 음식료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8% 오른 928.01포인트에 장 마감했는데요. 개인 홀로 813억 원을 순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0억 원과 269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CJ E&M 등은 4% 넘게 올랐고요. 에코 프로비엠은 1%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주요 은행들이 엇갈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0.33% 내린 34,45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스탠다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2% 내린 4,392포인트에 나스닥은 2.14% 떨어진 13,35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13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2.8%를 웃돌았는데요. 국채금리가 뛰면서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3% 내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도 2% 넘게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4% 급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합병 의사를 밝힌 트위터는 장 초반 급등에도 1%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 역시 머스크 CEO의 자금 조달 우려에 주가가 3% 내렸습니다. 은행주는 실적에 따라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0.7% 오른 반면 골드만삭스는 0.1% 하락했고요. 특히 웰스파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에 주가가 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영국 FTSE 100 지수는 0.47% 상승한 7,616포인트에 프랑스 깨아크 40 지수는 0.72% 상승한 6,589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독일 닥스 30 지수 역시 0.62% 오른 14,16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로존의 물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금리 인상도 예상됐지만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목 가운데 스웨덴 통신사 에릭슨은 이라크에서 뇌물수수 수사를 처리한 혐의로 미국 감독당국이 벌금을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뒤 주가가 8% 급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지수는 혼조세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1.2% 상승한 27,17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하이테크 중심의 성장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2% 오른 3,22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당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지난 13일 리커창 총리 주재 회의에서 현재 정세 변화를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높은 대형은행에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질서 있게 인하하는 것을 장려하고 적기에 지준율 등 통화정책 도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전체적인 대출 비용을 낮춰 실물경제,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0.67% 오른 21,518포인트에 대만 가권지수는 0.32% 내린 17,24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 종료 시기는 이전에 결정한 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래피금리는 0%, 예금금리를 -0.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은 올해 4월에는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 6월에는 200억 유로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3월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책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면서도 ECB는 높은 불확실성에도 선택권과 점진주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30년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영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5%로 일주일 전에 4.72%에서 올랐습니다. 해당 금리가 5%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월가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8천 명 증가한 18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집계했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만 2천 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5% 증가한 6,657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9% 늘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0.6% 증가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5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터뷰에서 5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묻는 말에 그것은 아직 우리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연방기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언젠가 자사 쇼핑몰에서 가상 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 CEO는 인터뷰에서 NFT가 크게 주목할 만큼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존이 NFT를 판매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들에게 막대한 차질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주 예정된 IMF와 세계은행 춘계총회에서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지분 전부를 인수해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전날 사측에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가 두 건의 달러 표시 채권 원리금을 루블화로 지급한 데에 대해 디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달 초 지급 만기일이 된 이들 외채의 원리금을 루블화로 지급했지만 이는 반드시 달러화로 지급할 것을 규정한 계약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무디스의 판단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외화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늘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4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교촌치킨과 BHC치킨, BBQ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의 지난해 매출 합산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12.7% 증가한 수치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을 찾은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포장 배달이 많은 치킨 업종의 실적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이들 3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수혜를 입어 합산 매출 1조 1826억 원을 기록했는데 2021년에는 1조 33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 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3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증시는 굿 프라이데이로 휴장합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약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해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는데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부진한 점,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점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꼽았는데요. 다만 중국발 경기 부양 정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을 예상,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도 일반적으로 중국 국무원의 지준율 인하 시사 이후 인민은행이 수일 내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다며 오늘 MLF 금리 결정에서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4월 15일 개장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